이번에 어떤 외계인이 반세기 이상 전부터 지구를 관찰하고 있었다는 결정적 증거가 발견되었다는 정보가 날아왔다. 놀랍게도 그들의 이름과 내력도 알려져 있다고 한다. 곧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자. 지구를 관찰하는 외계인 우미타. 올해 4월 4일 구독자 수 120만 명 이상을 자랑하는 스페인의 인기 UFO 연구 유튜브 채널 문도 데스코노시도 이 지구에 사는 외계인에 대해 말하는 25분 길이의 해설 동영상을 게시해 큰 화제가 되고 있다. 지금까지 이미 외계인이 지구에 거주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여기저기 있었지만 여전히 그들의 자세한 내용은 알려져 있지 않았다. 그러나 문도 데스코노시도 는 그 설을 의심해 여지없이 뒷받침하는 증거를 입수. 틀림없이 지구는 우미타, 어미타라는 외계 지적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의 고향인 우미타 문명은 태양계에서 천여자리 방향으로 14.3 광년 떨어진 볼프 424라는 쌍성의 궤도상에 존재한다고 하는 UMMO 운모에 존재한다. 지구에 처음 발을 디딘 것은 1950년 3월 28일이었고 착륙 장소는 프랑스 라자비 마을. 지구 도착 후 그들은 지구인에게 의심받지 않도록 인간의 모습으로 변환하여 지구의 환경, 문화, 언어 등의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그 관찰은 장기간에 이르지만 90년대에 들어서면서 남미의 볼리비아에서 운모의 딸들을 자칭하는 집단이나 운모어를 해독했다고 주장하는 단체가 수립한 운모 과학의 등장 등 수많은 인물이나 집단이 자신이야말로 우미타라고 주장하게 되었다고 한다. 21개의 외계 문명이 이미 지구를 방문했다. 과연 그들이 진짜 우미타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미타가 일부의 지구인과 접촉을 가지고 과학기술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라고 한다. 또한 우미타들은 지금까지 77개의 외계 문명을 발견했다. 그중 3개의 문명은 매우 고도의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고 31개의 문명은 행성 간 비행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21개의 문명은 지구에 이미 방문하고 있으며 3개의 종족을 제외하고는 아마도 아눈나키, 그레이, 에일리언의 3종 지구인에 대한 적대감이 없고 우주 규정에 준거하여 관찰에 전념하고 있다고 한다. 문도 데스코노시도 가 말하는 우미타라는 것은 운모 성인이나 유미토 어밋로 알려진 외계인인 것은 아닐까? 운모 성인은 1993년에 호세 루이스 후루단 페냐라는 인물이 운모 문서의 날조를 인정하거나 왕마크의 UFO 사진이 모형을 실로 매단 것이라고 판명되는 등 사람들의 관심을 점차 잃어갔다. 그것을 왜 이제 와서 불러 것인가? 이번에 그가 입수했다고 하는 자료가 운모 성인의 존재를 확실하게 결정짓는 것이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이번 동영상에서는 그 자료의 전모는 다 말하지 않고 향후 여러 차례에 걸쳐 동영상을 올리는 예정이라는 것으로 지금은 그것에 기대하자. 얼마 전 미국의 거물 경영자 로버트 비게로 씨가 이미 외계인은 지구에 있다 고 말했지만 혹시 그것도 운모 성인을 지칭하는 것이었을까?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해주세요. 새로운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